안녕하세요. 제인 박사님입니다. 여기 있는 민물 토종 과자 과제인데 얘랑 미국 과제가 있고요. 네, 저분 무시하시고. 네. 얘는 이게 굉장히 무는 게 아픈데 크긴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얘한테 쫓기는. 근데 얘는 막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얘를 살짝 쫓아낼 수 있을 만큼의 겁니다. 그럼 그래도 보기에는 좀 덩치가 크니까 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데요? 네, 그래서 약간 생태계 교란종이죠. 아, 이건, 그래요? 처음 네. 봤는데. 이 미국 과제 대 이 한국 토종. 내가 한국을 지키겠어. 이 과제가 대결을 합니다. 시작!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네요. 네. 오, 미국 과제. 처음엔 아주 밀립니다. 야, 카메라 둘까지 밀려가면 어떡해? 자,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데, 이때, 이렇게 밀렸을 때 위로 올라갔습니다. 꼬리치기 빡! 꼬리치기 빡! 한테 도망가! 이 정도면 꼬리치기로만 싸우는 거예요? 이때 집게로 꼬리를 빡! 아프겠다. 이때다 다리치기, 꼬리치기, 그리고 수염치기, 그리고 더듬이치기. 아무튼. 물치기, 집게치기,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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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소중 민물가제 승! 와, 어떻게 보셨나요? 재밌게 봤습니다. 아, 재밌게 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어. 아, 아니, 어쨌든, 웃기고요. 그, 이 민물가게 제가 실제로는 뺏기고 있지만 항상 한국을 응원하며 하는 영상입니다. 네,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걸로 한국을 응원해.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? 그럼 끝! 그리고 댓글로 컨텐츠 아이디어도만 남겨주세요. 네.